올리베리 왕좌를 차지한 것도 벌써 오래전이고 군대 왕좌라는 건 서로 뺏고 빼앗는 게 당연지사. 그런데 왜 아무도 내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거지? 그 녀석을 내 앞에 데려와! 지금 당장 싸우고 싶단 말이다!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선왕폐하는 먼 길을 떠나셨답니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서 저희도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같이 놀기 재밌는 쿠키가 없는. 그렇다면 비슷한 쿠키라도 데리고 와. 그 녀석처럼 힘세고 잘 싸우는 쿠키로.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전처럼 왕국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발 노여움을 달래세요. 큰일이에요. 방패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조각을 찾아 모으는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전보다 빛이 더 어두워졌어. 방패의 힘이 내게도 반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둘이서 왕국을 유지해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요. 용까지 나타난 데다 방패의 힘을 써줄 쿠키도 없으니 홀리베리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왕비, 최근에 나는 강한 빛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빛을 말이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오. 그래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넓은 어깨에 기대시오. 여보, 저희에게 방패를 써줄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가 필요해요. 더 늦기 전에 그런 쿠키를 찾아야만 합니다. 소다제도에서 보낸 여름 휴가는 정말 즐거웠어.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어머? 이 빨갛고 파란 베리들 좀 봐. 다 아는 베리들이야. 다시 보니 반갑다. 공주마 쿠키, 아무래도 홀리베리 왕국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슬슬 돌아가는 건 어때요? 왕국을 나온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겐 아직 가보지 못한 넓은 세상이 있는걸? 저기 봐봐! 처음 보는 정글 괴물도 있잖아! 아, 위험합니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뭐야? 용서만 쿠키가 끌려가 버렸잖아! 용서만 쿠키! 같이 가! 아이 참! 용서만 쿠키 어디까지 끌려간 거야? 어? 안녕? 어? 사라졌다! 왠지 익숙한 눈빛이었는데? 야! 용의 꼬리도 자른 검의 맛을 보여주마! 어? 용서만 쿠키! 여기서 잘 싸우고 있었네? 나도 도와줄게! 같이 싸우자! 용서만 쿠키! 도와줘! 제가 얼른 구해드리겠습니다! 짠! 꼬마 쿠키들! 위험한 정글에서 뭐하는 거야?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내 등대로 숨어! 한 방에 쓰러뜨렸다! 넌 누구야? 그냥 지나가던 이름 없는 사냥꾼이지. 나랑 용서만 쿠키가 거의 다 잡은 거였다고! 당하면 어떡해! 그쪽이야말로 다치지 않았어? 꽤나 공격적인 녀석이었는데. 뭐라고? 재밌는 꼬마들이군. 날 걱정해주다니 대단해. 너희들 둘이서 함께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지? 이제 보니 아주 멋진 동료인 것 같구나. 앞으로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 전투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행운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 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용이라고? 이 근처는 예전부터 용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지. 향긋한 베리를 훔쳐먹으려고 말이야. 최근에도 용이 홀리베리 왕국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 뭐? 그거 큰일이네? 이제는 왕국에 돌아갈 때가 됐나 봐. 부모님이 날 걱정하고 계실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에요, 공주마 쿠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고요. 그건 당연하잖아. 어서 왕국으로 가보자. 꼬마들이 먼저 가버렸네. 뭐 서로 지켜줄 테니 괜찮겠지? 어머, 저
저쪽에서 웬 붉은 빛이... 설마... 이게 얼마만이야? 이 웃음소리... 너는... 그래, 나야 나! 어딘지 들떠보이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어? 그래, 사실 얼마 전 하얀새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어. 편지는 오래전 사라진 친구의 필체로 되어 있었지. 세상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다며 힘을 합치자고 하더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친구가 나를 찾고 있다니 놀랍지 않아? 그래서 한바탕 사냥도 그만두고 왕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야. 그리운 친구와의 감격적인 상봉이란 건가? 정말 잘 됐어. 하지만 그것뿐인가? 왕국을 떠나 있던 세월 동안 네가 잊어버린 것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해줘봤자 소용없어. 너 자신에게 중요한 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야. 나 참, 어차피 내 목소리면서 까다롭게도 두는구만. 왕국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겠지. 어서 오세요. 그랜드베리 항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배에 좀 태워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분홍머리 쿠키 하나, 두부슨 쿠키 하나, 총 두 분 맞으시죠? 그럼 홀리베리 왕국으로 가는 배에 탑승해 주세요. 우와, 저기 봐! 바닷속에 신선한 베리들이 잔뜩 있어! 최상품의 베리를 만드는 과정이죠. 소다바다에 베리를 담궈놓으면 탄산이 듬뿍 스며드니까요. 베리가 민물과 함께 물 위로 떠오르면 그때 건져 먹으면 된답니다. 요즘 베리 농사는 어때?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 사실이야? 용이요? 물론 나타났었죠. 날개로 건물을 부수고 불을 뿜어 밭을 태워서 정말 큰일이 났었어요. 하지만 강하고 든든한 홀리베리 왕국 쿠키들이 금세 왕국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베리도 예전보다 더 많이 심고 축제도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은 잊어버리고 행복에 취해 먹고 떠드는 쿠키들이 한가득이랍니다. 자, 다 왔습니다. 풍미와 낭만의 도시, 달콤한 홀리베리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케이크 괴물이 떨어뜨린 딸기, 뿔뿔 트리가 뱉은 초맥, 보고 가세요. 자자, 외국에서 수입한 곰젤리 팝니다. 새로운 맛이 들어왔으니 구경해보세요. 지금부터 선착순 열 쿠키한테만 파격 세일. 납작한 다리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만 뛰어오세요. 그랜드베리 무역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네. 야, 그건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가는 거야? 뭐? 쿠키 팔짝 뜨게 만드네.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어디서 팔뺌이야? 내가 다 봤는데. 시비 거는 거냐? 한 판 붙어볼래? 역시 내 고향이야. 아주 활력이 넘친다니까. 마법사마 쿠키,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싫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 안녕, 여기서 뭐 해? 공주마 쿠키다. 마침 잘 왔어. 그럼 난 이만 빠져도 되는 거지? 무슨 일이야? 이미 알고 온 거 아니었어? 홀리베리 왕국에서 새로운 공주를 뽑는데. 와! 내가 공주인데? 그게 공주가 자리를 비운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왕국을 대표하는 쿠키를 뽑는 축제가 열릴 거래. 최근에 감초맛 쿠키 일당이 여길 찾아왔다는 목격담이 돌고 있어. 홀리베리 왕국을 어둠 마녀 쿠키에게 바치려는 속셈일지도 몰라.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린 마법사마 쿠키를 변장시켜서 공주 후보로 넣기로 했어. 알았다니까!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알려줘야겠네. 아! 누가 내 검에 손을 대는 거냐? 소매치기다! 쿠키가 많아진 틈을 타서 도둑이나 소매치기들이 몰려들고 있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뭐라? 다들 여기서 뭐하냐? 와, 칠레맛 쿠키다. 널 홀리베리 왕국에서 만나다니 뜻밖이네. 필요한 게 있어서 좀 둘러보러 왔어. 아, 마침 필요한 걸 찾은 것 같아. 안녕!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나? 왜 그래? 내 소중한 코인 주머니랑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젤리가 목도리 안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별걸 다 넣어두는구나. 실내밥 쿠키가 그새 가져갔나 봐. 모두 소지품을 잘 챙기면서 가자고. 드레스에 생크림을 가득 채워넣어서 풍성해졌지? 다 오늘을 위한 거야. 어젯밤에 얼굴에 요거트 좀 바르고 잤는데 어때? 탄력이 넘치지 않아? 바보들,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체력이다! 여기다. 제대로 도착한 것 같아. 먼지도 많고 혼잡해. 마차에서 내릴 때 조심해. 우리가 사는 곳과는 꽤 다르네요. 라즈베리 가문이 내게 맡긴 책임감을 기억하지?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라. 꼭 네가 공주가 되어야 해.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문의 명예. 반드시 공주가 돼서 라즈베리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어요. 이 쿠키들이 전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데요. 홀리베리 왕실이 날 공주로 인정해줄 텐데 뭐가 문제야? 어머? 혹시 네가 오래전에 가출했다는 바로 그 공주맛 쿠키? 맞는데? 넌 누구야? 어떤 쿠키일까 했더니 튼튼해 보이는 것 말고는 별 볼 일 없는 쿠키잖아. 무리! 진짜 공주인 내가 왔으니까 축제는 무효라고! 어머? 왕비께서 얼마 전 공주 자리는 공석이고 대회를 통해 새 공주를 뽑겠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셨어. 와! 우리 엄마다? 이번에야말로 라즈베리 가문이 출세할 때니 각오하는 게 좋아. 원래 우리 가문은 권력도 코인도 가장 많은 가문이거든. 나도 지지 않아. 진짜 공주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공주나 쿠키니까! 운명의 만남. 지금 여기서 공주맛 쿠키와 라즈베리맛 쿠키는 숙명의 라이벌이 되었다. 공주맛 쿠키의 투지에 불이 붙어 스트레스가 0이 되었다. 딸기맛 쿠키가 게임에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납작한 쿠키들아! 우리가 왔으니 납작하게 엎드려라니!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 자리 우리가 차지해주마! 너희들! 어둠마녀 쿠키가 시켜서 온 거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어둠마녀 쿠키님은 지금 다른 일로 바쁘시다! 그분과는 절대로 상관없어! 하지만 찰스가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 정말로 수상해. 저는 찰스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잘못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우와, 진짜 엄청 수상해. 하지만 꽤 잘 어울리는 것 같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다들 표정을 보니 겁을 먹었나 보군. 강력한 공주 후보가 나타난 게 두렵긴 한가 보지? 홀리베리 왕국을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어! 테스트! 테스트! 광장에 모신 쿠키 여러분! 홀리베리 왕국의 새 공주를 뽑는 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는 대회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성 밖에서는 예비시험, 성 안에서는 본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번 축제를 개최해 주신 홀리베리 왕국의 왕비 전하 정글베리마 쿠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가 되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왕비 전하! 정말 우리 엄마잖아. 어떻게 나 말고 다른 공주를 찾을 수가 있어? 빨리 가서 인사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그건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내 힘으로 시험을 다 통과해서 진짜 공주라는 걸 증명해줄래. 이번 대회에서는 왕국의 공주라면 갖춰야 하는 바삭함, 달콤함, 강인함 등 몇 가지 항목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신분도 재력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모두들 뜨겁고 열정적인 승부를 즐겨주세요. 왕비전하의 말씀이 끝났군요. 지금부터 첫 번째 예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반죽에 좋은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자고로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라면 잘 먹고 즐길 줄 알아야 하는 법. 저희가 준비한 특제 스페셜 음식들을 마음껏 드셔주세요. 와, 축제다! 젤리 접시 딱 갖다줘. 정말 맛있게 드시는군요, 공주. 믿고 있었습니다. 맛있겠다죠? 우리도 빨리 먹자죠. 지금이 배나 채울 때냐? 홀리베리 성의 보물을 어둠마녀 쿠키님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었어? 맞다냥. 덕후를 훔쳐야 한다냥. 이번엔 꼭 성공하자냥. 전 자신이 없어요. 드레스도 너무 길고 거추장스러워요. 왜 그래? 자신감을 가져. 너처럼 크고 듬직한 공주가 또 어딨다고 그래? 잘했어. 넌 할 수 있다냥. 화이팅이다냥.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는걸요. 만약 공주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죠? 그렇다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다른 공주 후보들을 전부 취하게 만들어서 탈락시켜버리자. 저기 커다란 후르츠 펀치 주스병 보여? 주스 안에 독버섯 맛 쿠키의 포자를 섞어버리는 거야. 역시 감초맛 쿠키다냥. 포자를 구해올게냥.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잠이나 자고 있다니. 버섯맛 쿠키는 도움이 안 된다냥. 어쩔 수 없지냥. 머리를 문질문질 쓰다듬어 주자냥. 양손에 포자가 잔뜩 묻었다냥. 얼른 그 손을 주스에 푹 넣어. 딸깍딸깍이냥. 포자가 마구 퍼져나간다냥. 주스가 보라색으로 물들어버렸다냥. 그럼 우린 쿠키들이 주스를 마시는 걸 지켜보기나 하자고. 우와, 이 주스 색깔 좀 봐. 오묘하고 아름답다. 축제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나 봐. 아, 목말라. 역시 홀리베리 왕국은 푹푹 찌는구만. 오, 여기 시원한 후르츠 펀치가 있군. 당장 마셔버려야지. 맛이 괜찮을까? 하, 시원하다. 먼 옛날 친구들과 하늘 높이 치켜들었던 한 잔이 생각나. 어때? 맛있어? 물론이지. 홀리베리 왕국이 자랑할 만한 주스라고. 너희들도 빨리 마셔봐. 내 입맛엔 좀 안 맞는데. 과일 맛 같기도 하고 버섯 맛 같기도 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아. 그런데 용감한 쿠키, 넌 왜 안 마셔? 다 같이 먹는데 너도 분위기 맞춰야지. 건방지게 말이야. 응? 왜 그래? 내가 키가 작다고 어린애라고 무시했지? 이번 기회에 혼 좀 내주겠어. 그런 적 없어. 그럼 설마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 더 용서 못해. 너무 극단적이잖아. 나도 베리라면 베리인데 왜 아무도 공주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는 거야. 다들 너무해. 화가 나. 뭔가 부수고 싶어. 마법자맛 쿠키, 딸기맛 쿠키, 갑자기 왜 그래? 머리가 아파. 방금 전까지 캔디를 휘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때리진 않았지? 큰일 났어요! 보라색으로 변한 후추 펀치를 마시고 이상해진 쿠키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이상해졌다니 말 다 했어? 부드러운 화이트 초콜릿 갑옷을 입고 있는 주제에 혼 좀 내줄까? 말이 너무 심하군. 하지만 취한 쿠키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 저 용사가 들고 있는 사탕이 보여? 얇고 깜찍하기도 해라. 저걸로 젤리라도 자를 수 있을까? 뭐? 이 검이 어떤 건지 알아? 바로 붉은 이용도 쓰러뜨린 검이다! 용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다니 결투다!
이제야 쿠키들이 좀 얌전해진 것 같지 않아?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서 살펴봐야지. 야, 너 왜 노려봐? 불만 있어? 아, 오해야! 쫓아오지 말라고! 왕국의 활기가 그칠 줄 모르네. 여기가 맞겠지? 문이랑 간판은 예전과 똑같군. 주인장! 나와봐! 내가 가져온 것 좀 보라고! 누구야? 이렇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쿠키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자네가 맞잖아. 봐도 안 보여서 한 입 먹힌 게 아닌가 했는데. 오래 살아서 찰기는 쏙 빠진 주제에 입은 여전히 살아있군. 그래? 자, 이거나 봐줘. 날카로운 뿔, 노란 눈알, 쿠키만한 이빨, 검은 점액. 이거 다 어디서 구해온 건가? 한동안 비스트 이스트 대륙을 떠돌면서 실컷 사냥 좀 했지. 이제 다 팔아버릴 생각이니까 값이나 잘 쳐줘. 일단 아무데나 올려놓으시게. 자리가 별로 없지? 요새 왕국에 손님이 많아졌거든. 그러고 보니 새 공주를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공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공주는 오래전 왕국을 나가버렸어.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왕비께서 큰맘 먹고 새 공주를 뽑기로 하신 걸세. 그렇단 말이지. 그럼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또 뭔가? 푸르고 붉은 용 말이지. 한때 뜨거운 불길을 뿜어 왕국 전체를 태워버렸던 용 말이야. 지금은 축제 심사위원으로 와있다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무시무시하게 사나운 용이 왕국의 새로운 공주를 심사한다고 해. 왕비께서 직접 초청해왔다고 하더라고. 용을 심사위원으로 앉히다니 왕비도 정말 대단하신 쿠키야. 그럼 용이 성 안에 있단 말이야? 난 이만 가봐야겠군. 이봐! 제대로 값을 받지도 않고 어딜 가려는 건가? 나도 용 구경 좀 해보려고. 유명한 사냥꾼인 내가 아니면 누가 용을 보러 가겠어. 하여간 못 말리는군. 그렇게 살다간 어디 한 군데 부서지겠어. 몸 조심하게나. 이봐, 내면의 목소리. 아이, 왜 그래. 지금 막 주스를 마실 참이었는데. 네 말대로 잊고 있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어. 고대 영웅의 상징이자 홀리베리 왕가의 상징인 내 방패가 지금 성에 있어. 밀가루 반죽을 격자로 엮고 두꺼운 잼을 덧바른 방패였지? 그거 참 멋졌는데. 그렇게 훌륭한 방패를 가지고도 검은 가루 전쟁 때 친구 하나 지키지 못했지. 그래서 방패를 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난 거야. 후손들이 나 대신 잘 써줄 거라는 믿음과 함께. 하지만 친구의 전언에 따르면 어둠 마녀 쿠키가 부활했다고 해. 이대로는 내 왕국이, 쿠키 세계가 위험해. 드디어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온 것 같네. 얼른 홀리베리 성으로 찾아가 봐. 그곳에 네 방패가 있을 거야. 앞으로 주스는 상태를 살펴보고 마셔야겠어. 맞아! 모든 식품은 원산지 그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댔잖아. 난 이제 그늘에 가서 좀 쉴래. 왜 계속 쿠키들끼리 싸워야 하는 거야? 무엇보다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잖아. 뭐라고? 방금 그 발언은 검 하나만 가지고 들판 위에서 명문으로 거듭난 우리 라즈베리 가문에 대한 모욕이야. 내가 언제 모욕을 했다고 그래? 우리는 다른 가문과의 끝없는 싸움을 통해 여기까지 올라왔어. 넌 방금 검 한 자루에 모든 밀가루를 다 걸었던 우리 조상님들을 무시한 거야. 공주맛 쿠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이봐! 공주의 장식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공주맛 쿠키! 이건 우리 둘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지켜봐! 하하! 내가 이겼어! 공주!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홀리베리 왕국의 강함과 여유로움을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반죽 속 깊이 사무치는 패배감, 내가 지다니. 라즈베리맛 쿠키 이렇게 줄게. 손치워, 이런 것까지 네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어. 이번 결투는 비록 너의 승리로 끝났지만 라즈베리 가문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내 뒤에는 가문이 있고, 가문이 있는 한 나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주가 되고 말겠어. 여러분,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공주 후보들은 벌써 성으로 향했는데요? 야, 설마 지각이야?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예비시험이 무엇인지 빨리 알려드리죠.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라면 물은 까다로운 자도 자신의 백성으로 품어야 하는 거. 이번에 만날 왕실 정원사는 자신이 가꾼 정원을 더럽히는 걸 싫어해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버리죠. 과연 정원사를 달래고 왕실 정원에 들어가는 건 누가 될까요? 정원 입구에 다 왔습니다. 이 정원을 지나면 홀리베리 성이 나올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춤추는 모양 정원수가 아직 있을까? 어? 쿠키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부서진 드레스에서는 가루가 뚝뚝, 발에는 검은 흙이 잔뜩. 다들 끔찍하게도 지저분하군요. 모마군, 당장 비켜라! 이분은 홀리베리 왕국의 공주시다. 그래요, 그러시겠죠. 초코크림이 잔뜩 발린 늑대도 자기가 공주라고 했답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제가 정성스럽게 다듬고 깎은 풀과 나무를 밟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정원에 대한 예의를 확실히 가르쳐주도록 하죠. 정원 꾸미기용 가위를 떨어뜨려버리다니, 제겐 정원사의 자격이 없어요. 일어나! 너만큼 훌륭한 정원사도 또 없는걸? 성원에 사는 쿠키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느꼈는지 알아? 앞으로도 홀리베리 왕실을 위해 나무를 예쁘게 다듬었죠. 우와, 정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신. 당신은 이 왕국의 진짜 공주이십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공주라는 건 이제부터 증명해야 해. 성안에서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해낼 거야. 이제 그만 비켜드리겠습니다.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정원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그리고 모두 최선을 다해 공주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주맛 쿠키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줄게. 나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홀리베리 왕국의 새로운 공주를 뽑는 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